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광주 지하철 중에 돌고개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구독자 한 분이 이메일이 왔어요. 돌고개역 근처에 사신대요. 자기 집 근처에 맛집들을 이메일로 추천을 여러 군데 하시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그 식당 같이 가세요. 오늘 가게 될 식당입니다. 금모래 국밥 24시? 안녕하세요. 예, 이 근처 사신다고요? 예,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려요. 아, 예. 저는 한 10분? 네. 아, 여기 맨날 이렇게 근처시죠? 예, 네. 그 정도? 예.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는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새로운 구독자. 네. 출연하셨어요. 오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는 32입니다. 몇 년생이세요? 93년생입니다. 93년생? 네. 네. 아이유랑 동갑인데. 오, 맞습니다. 아이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모티콘 쓰시는 거 보고. 아이유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78년생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니, 형님이시네. 갑시다. 네. 저 무슨 영상 보시고? 저는, 제가 사실 전대를 나왔거든요. 전공은? 전공 1월 일문학과라고. 어! 일본어, 미용고. 네. 일본어 전공이라서. 예. 네, 많이 가셨더라고요, 식당을. 전남도 후문하고 전남도 네. 상대. 상대를 많이 가셨어요. 제가 네. 거기서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죽이죠, 상대. 천지연도 그렇고. 천지연? 네. 네. 집도 3,000원. 네.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뭐를 전공하셨대? 네. 하지의 맛이 있대. 하지의 맛이 있대. 고생 오시고 오랜만이지만. 술을 좀 잘 하시나 봐요. 지금 대낮이거든요. 네. 술은 좋아하는 편인데 자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네. 예, 예,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뭐 이따 없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약간 친숙해 보이시고 이래가지고 만나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제정신이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저는 이메일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메일 내용 자체가 네. 문장력도 있고 네. 이 사람 또 배운 사람이다. 근데 저는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아, 처음에. 네. 네. 와, 대박. 이모님, 그러면 네. 수육 시키면 기본 국물도 네, 나오죠? 네, 드립니다. 회사 다니세요? 저는 회사는 회사인데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학교에. 진짜요? 저희 조선대학교에서. 네? 행정 쪽? 네, 일하고. 밥 맛있습니다. 안 맛있네요. 한 번 더 오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챙겨요, 저. 감사합니다. 아, 괜찮네, 국물. 네, 맛있어요. 아, 제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거든요. 여기요? 네. 회장하러도 오고, 아니면 이제 소모점 24시간이고요. 요즘 잘 없지, 24시간. 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게임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게임 뭐 좋아해요? 저는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랑 로스트 아크? 네, 롤. 롤. 나도 롤 골드까지 찍어봤어. 어? 잘하시는데요? 저는 실버 아크 찍습니다. 저는 상담. 롤 하다가 접은 이유는요? 자꾸 저희 엄마 아버지를 자꾸 소환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닥선에서. 아, 자꾸 왜 게임하다가 자꾸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왜 같은 팀인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자꾸 급해. 한국이 안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안부 좀 부르려고. 오, 맛있게 드신다. 깍두기 맛있다. 네, 아, 진짜 맛있어요. 너무 일본에서 먹는 거. 아, 괜찮죠? 네. 후추빵빵.
이렇게 조심. 순대 한번 봐봐. 순대를 지역마다 먹는 방법이 다양해. 네. 찍어 먹는 소스 맛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물. 된장이 찍어 먹는 동네가 있고요. 네. 소금이 찍어 먹는 동네가 있어요. 네. 대구는 보통 맛소금 찍어. 네. 아, 맛소금이요. 야, 순대 맛있는데? 맛있죠. 근데 소육이 더 진짜 더 맛있어. 고기가. 고기가. 네, 엄청나대요. 아! 이번에 수육. 아, 고기 두껍다. 네. 계속 먹을 수 있네. 정구지는 뭐예요? 이거. 맛있다. 그쵸, 엄청 부드럽고.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가마솥 때 막 끓이더라고요. 네. 잠깐 촬영할 때. 네. 아. 야, 이거 순대가 수제다. 네. 이게 기성품이 아니에요. 순대가. 돼지 그 창자에다가 직접 속을 넣었네. 요거는 이제 보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궁. 자궁. 네. 그러니까 난소. 맛있어. 네, 엄청 쫄깃쫄깃하고 다 맛있어. 방송 보고 연락하고서 만나면 쉽지 않은데. 그쵸, 그쵸. 꼭 한번 좀 뵙고 싶어서. 네. 내년에 네, 부끄러운 말 못하겠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분도 있으신가요? 저처럼 네. 메일 보내고 아니면 네. 네, 그렇게 이거 광주 아니죠? 네, 맛있게 드시니까 좋네요. 맛있어요? 혹시나 막 진짜 막 말도 없는 거 소개해드리는 거 소개해준 사람도 불편하고 드시는 분도 불편한데 뭐해? 그래도 광주가 어딜 가든 좀 그래도 음식들이 기본은 네 기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 고등학교 저는 서석고. 서석고? 예.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제 최근 영상 내가 볼까? 예. 거기가 서석고 근처예요. 아. 그리고 좌사무주 배석주예요. 서석고 후배 잘 드시네 이거. 이거 쌈은 안 줘요? 쌈은 직접 없어서 알아서 알아서 와, 금주이 커다. 제가 돼지고기 비계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족발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 족발 좋아하죠. 어디서 먹었지? 얼굴 잘생겼는데. 여자친구 왜 없지? 방송 보시고 많이 연락 주십시오. 승현 씨도 이쪽 보여주면서 좀 보여. 아, 알겠습니다. 혼자 먹지 말고. 방송이 처음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백해요. 네. 엄청난 국민적인 간이 안 돼 있어서. 네. 네. 어디서 샀는지 이런 거 뭐지? 내가 제가 만들었어.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에요. 손재주가 좋은 용도가 아니라. 네. 엄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했지? 엄마는 못 샀는데 어머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 그러니까 제가 20 야, 순대가 되게 매력적이다. 일반 당면 순대가 아니라 아니에요. 네. 괜히 고급스러운 맛이야. 마늘이랑 고기랑 나는 이 마늘을 구운 거보다 그냥 생마늘이 좋아. 네, 그렇게 그윽하게 쳐다보시죠. 유튜브잖아. 어, 진짜요? 어떤 회사에 노동 위원장이에요. 힘들 텐데. 정말 노동 위원장 출마할 때 네. 연설문하고 네. 방송 소감을 다 떠들어. 야, 엄마, 술 한잔 써라. 소주해야 됩니다. 이건 소주해야 됩니다, 진짜로. 일본 여행 어디 가서 보셨어요? 저는 오사카랑. 오사카. 도쿄. 도쿄.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 장소는 많지 않은데, 많이 갔다 왔어요.
똑 같은 데를 한 세네 번씩 타고 막 그래가지고 공항에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번만 이거 싸지. 먹다가 또 얘기하다가 먹다 얘기하다가 할게요. 요건 좀 다른 거 있죠? 요건 약간 살살 고기. 네. 저는 고기나 회 먹을 때요 초장에 안 찍어요. 오. 모든 맛이 초장에 다 가려졌거든요. 그냥 안 먹어. 참 된장이. 제 영상 많이 보셨어요? 예, 그쵸. 일라 전남대에 있는 분은 가봤고. 엊그제도 화정동도 다녀오셨던데. 영상 돼지찌개 먹었는데. 아, 코끼리 식당. 응, 코끼리 식당. 다 챙겨오시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봐야 또 구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은 다 봐야지. 아주 실컷 먹었는데. 아직 반 남았어. 맛있다. 줄지가 않아. 오, 비교해봐, 비교. 금모래. 금모래. 오동수. 맛있어. 구독자님이 자전거 타고 왔냐고 하는데, 자전거 그 중고 7만원짜리가요. 스프라킷. 고장났거든요. 톱니. 네. 그 교체 한 20만.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받은 게 있어요. 펫바이크. 영산강 자전거길이 양정이 높아요. 노면이. 네. 노면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7만원짜리 자전거 중고 샀는데, 앞 타이어, 뒤 타이어 35,000원, 35,000원 두 번 갈았어. 타이어 가는 게 7만원. 광주에 자전거 타시려고 그러고요. 산악용 자전거 아니면 펫파이크 그 발톱이 두꺼운 거. 네. 그거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음식 저도 열심히 먹었는데. 정구지 같이 먹으라니까. 김밥에 정구지는 맛있대. 맛있어. 응? 응? 여기다 올려가지고 먹겠습니다. 거의 심하의 분위기입니다. 와,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처음 만나본다. 전공 살렸어야 되는데 전공 못 살리고. 그래도 하죠. 일본어를 배우기 쉬워. 네네. 전공이 거의 똑같아요. 저기 자격증 있어가지고. 아. 네. 그게 뭐였더라? JLPT. JLPT. 네, 두 개가 있어요. JPT가 있고 JPT가 있고 JLPT가 있고 네. JPT. JPT는 토익같이 보시면 좀 Japanese Oral Test. 맨날 노는 바쁘다 바빠. 원래 노는 게 제일 바쁩니다. 제일 할 거만. 아, 이 순대가 매울 겁니다.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호불호. 저는 같은데 별로 안,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손은 거의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렇게 불구스름한 게 되짚지. 맞아요. 우리 그 다 먹고 2차 갑니까? 2차. 어디로 가실까요? 편의점? 또 올게요, 사장님. 갈게요. 저희 동네 편의점 왔어요. 메라바! 메라바. 사람 많이 꾸. 메라바. 메네.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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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 와, 저기 매매 한국말 겁나 많이 늘었네. 와, 근데 왜? 와, 머리 잘하니까 멋있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무백죠. 진짜로. 프로복. 네. 전직 프로복. 아, 진짜 프로. 아. 친구도 진짜 오랜만에 만났다. 안 추워? 안 추워? 승현 씨 이거 맥주 사 오셨어. 짠. 아, 난 골라봐요. 재밌죠? 네. 이게 인생의 맛이죠. 인생의 네, 진짜 이래 산다니까. 부러워요.
이 동네 외국인 친구 좀 나 다 알아. 드세요! 술집에서 고기 먹고 있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 맞아요. 요거라고. 안 추워요? 안 추워? 괜찮아요. 괜찮아? 야, 분위기 있다. 그러니까. 잘생겨, 팬싸. 예, 예. 잘생겼다는 말도 알아듣고. 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진짜 배우 같아요. 약간 중년 배우. 촉구도. 많이 먹어요. 아, 저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끄고요. 네. 저희들 마음껏 맥주 마시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빠이. 광주짱! 짱.